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흡연 예방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또 이 흡연 예방이라면은 재미 없을 것 같잖아요. 혹시 작년에 흡연 예방 이 프로그램 해왔어요? 어떤 프로그램 했어요? 아 마술 했어요? 그 사례를 잘해 제가 잘해요. 말 잘해라. 자, 오늘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정답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니코틴은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정답은 쓸데없이 궁금하긴 하죠 이게. 네. 자 정답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정답은 X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친구들 다 앉으세요. 오늘 다 앉으세요. 오늘 다 앉으세요. 정답은 O가 정답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 정도는 여러분들 또래 친구들이 가벼를 많이 키운다고 합니다. 식욕 억제, 즉 다이어트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꼭 아니라는 것 지금부터 생각할 시간 너무 좋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궁금해 한다. 네. 저 정답은 X가 정답이죠. X, X. 저 지금 뭐 이번에 조금 갈린 것 같아요. 정답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금연을 할 때 기침이 증가하는 것 몸이 회복이 되는 표시다. 정답은 O가 정답입니다. 네, 저요. O를 그려준 친구. 만 남고 다 앉으세요. 지금 남는 남았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이 사람은 뒤로 와서 이렇게 아마 네 좋아요. 아 완전 짚고 들어왔고요. 네 지금 구독을 누른답니다. 눌러 눌렀어요? 눌렀어요. 좋아요. 그냥 눌러다가 좋아요. 어 앞으로 와요. 아, 그랬어요. 아, 그럼 목소리가 빨라야 돼요. 이 사람은 빨라야 돼요. 네, 아쉽습니다. 일단은 계속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죠. 네, 갑자기 자신감 붙어서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하니까. 너희가 하는 거, 지금 자리 채울 때까지는 너희가 하는 거예요. 네. 다소 이해력이 떨어지는 친구네요. 좋습니다.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잘 생각하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금연이라고 외쳐야지 말할 수 있는 기회 드려요. 전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나 오 정답. 야 근데 너 다 훔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리 앉아주시고 오 강력한 습관성 중독을 일으키는 10만원이 정답입니다. 네 아쉽지만 정답을 맞추지 못한 친구 자리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아쉽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의 친구가 살아남았네요. 정답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산소가 정답입니다. 네. 맞추지 못하시, 떨어져도 같이 떨어지네요. 좋습니다. 눈치기를 조금만 숙여주시고요. 네. 아이고, 이 게임 하면 안 됐어. 이 게임 하면 안 됐어. 박수! 지금부터 눈치게임입니다. 3명 중에 뭐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죠. 하나, 둘, 셋이라고 외치면 1, 2, 3을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셋! 일! 탈락! 와, 야, 이게 남자 하이! 가위, 바위, 포! 우리 친구에게 선물, 우리 친구에게도 선물 드리도록 받으라고 일단 선물 문 주시고 인사!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선물 여러분들께 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뭐 공부하는 자리였어요. 뭐 놀고 뭐 이런 식으로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할 텐데요. 그 목소리 큰 소리로 대답해주는 친구에게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는 몸에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렇죠. 대답하라고 그러냐 아니고 대답하라고 해요. 네. 그리고 한 번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배는 주위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다 안 끼친다? 끼친다. 끼친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만 알고 가면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도 꼭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주위 사람에게 뭐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청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마술사였고요. 다음에도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술사 지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